안녕하세요. 투데이 스퀘어 임정우. 강창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얼마 만입니까, 여러분? 이 완전체 얼마 만입니까? 네, 그러니까요. 학수씨 맨날 안 보이고. 네, 저희 둘은 한 달 만에 만나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거의 네. 실직 상태, 비정규직의 서러움을 느끼면서 그렇죠. 살고 있지 않았나, 네. 뭐 이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원래 비정규직이었는데 어떤 더더한 비정규직. 예. 네. 업그레이드. 매우 비정규직. 예, 그렇죠. 네.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다운그레이드의 끝을 그렇죠. 한번 이제. 네. 네. 안 좋은 방향에. 안 좋은 방향으로 네. 업그레이드. 예. 네. 네. 아무튼. 그동안 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잠깐 인사드리기도 했지만 정우 씨는 머리카락이 많이 자랐고. 네. 자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제가 네.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톡 주시고요. 네네. 네.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저도 말이 길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미용실에 여기 홍대에 좋은 미용실에 항상 한 50만 원씩 선결제로 해서 보너스로 돈 더 해서 아. 돈을 킵해놓고 거기서 이제 머리도 자르고 네. 뭐 파마할 거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혼해서 이제 그게 다 제 와이프랑 아기께 됐어요. 아. 저 써보지도 못했는데 25,000원 남았대요. 아, 그 모든 마일리지가 다 날라갔어요. 네. 아, 뭐 이런 게 되고 있습니다. 아, 네, 아빠의 애환. 네.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컸구나.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아, 그럼요. 아, 그런 거. 마지막은 또 훈훈하게. 네, 훈훈하게. 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우리 강 선생님께서 아주 특별히 라이딩베이스에서 예, 공수해온. 예. 저희가 굉장히 강력하게 아, 이거는 꼭 찍어야 된다. 네. 밀어야 된다. 해서 저희가 준비한 제품입니다. 소스 오디오사의 스펙트럼이라는 제품이에요. 예, 스펙트럼 네. 필터인데 전통적으로 소스 오디오가 필터류에 강한 제품을 만드는 건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스펙트럼 필터는 새로 나온 제품이니까 과거의 것을 전승할 때 더 발전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좋아진 점은 스팅레이 필터와 만타 필터가 필터? 각각 베이스와 기타용 전용으로 나온 거에 비해서 얘네들은 합쳐져서 그냥 다 돼요. 그래서 얘를 기타용으로 쓸 수 있고 베이스용으로 쓸 수 있어서 이따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저와 재밌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 거죠. 앞으로 또 대통합의 시대를 열어줄 그런 필터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보다시피 네. 스테레오 인아웃이기 때문에 소스 네. 오디오가 원스리즈가 된 다음에 재밌는 게 인풋 1로 가는 프로세스랑 인풋 2로 가는 프로세스를 별도로 쓸 수도 있고 인풋 1이 두 개를 다 쓸 수도 있어요. 네. 베이스 혼자 꼽아서 인풋 그러니까 안에 있는 프로세서를 혼자 독점하든 네. 아니면 스테레오로 써서 왼쪽과 오른쪽을 서로 구별해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이따가 장난삼아 보여줄 건데 이런 식으로 쓰진 않아요. 원래 인풋 1에 기타를 꽂고 인풋 2에 베이스를 꽂고 서로 나눠서 동시에 똑같은 이펙터로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 거죠. 해봤잖아요. 근데, 네. 근데 이게 인아웃이 지금 아날로그 단자로 돼 있긴 하지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떤 하나 노드 스테이지나 아니 노드 리드 같은 장비들 너무 사고 싶은데 그냥 이제 뭐 클럽에서 이제 기그를 하는데 공연을 하는데 노트북이랑 한 6일짜리 마스터 건반 5인페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이거 하나 돼요. 있으면 그냥 맞아요. 노드 리드 남부럽지 않게 여러분들이 환상적인 또 네. 필터링을 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확실히 그런 시디사이저 기능으로 네. 갈 거면 C4가 조금 더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시디사이저 기능을 좀 배제한 채 기타 본연의 필터에 좀 더 집중한 제품을 이제 네. 이제 나온 게 요 스펙트럼인 거죠? 네, 그래서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디테일한 어떤 그런 정보는 네. 여러분들께서 라이딩 베이스 근데 대부분 우리 그 투데이스 기업 시청자분들께서 라이딩 베이스 구독을 많이 해주셨을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많이 해주고 있어요. 네. 거의 4,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축하드립니다. 네. 네, 조만간 따라잡히겠어요, 이거 투데이스 기업. 그래서 네. 말씀드린 대로 디테일한 건 라이딩 베이스 채널에 와서 보시고 오늘은 소리 위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맨 먼저 보여드릴 건 여기에 6개의 프리셋이 있는 것부터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 프리셋 이름이 트론인데요. 네. 제품을 처음 키자마자 토글이 가장 이렇게 있을 때 트론이라 이름 보이죠? 네. 작동하는 그 녀석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지금은 현재 강 선생님께서 이제 노트북을 갖고 오셨는데 노트북은 없이 이제 작동할 수 있는 6개를 말씀하신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노트북으로 지금 레코딩하고 있으니까 이 화면도 같이 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트론의 소리예요. 일단은 투폴 로우패스라는 걸 쓰고 있는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인풋 양이 충분하지 않은데 거기서 돌리면 제 컴퓨터 화면도 돌아갈 겁니다. 한번 인풋 레벨 좀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왼쪽에는 그 옆에는 뎁스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럼 제가 여기서 올릴게요. 지금 뎁스가 뎁스를 좀 더 올려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좀 모디파이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단 트론 소리. 자, 그다음 덤플링 만두네요. 만두인데. 덤. 덤플링. 네. 덤. 네. 야, 이거는 이제 똑같이 투폴 로우패스로 되어 있는데 네. 조금 뭔가 다르겠죠, 그래도. 네. 예, 다르네요. 제가 여기서 인풋 좀 더 만질 거예요. 이거는 그 레리그람 같은 거 소리 낼 때 뭐 백백
백. 이런 느낌이죠. 네. 자, 이번에는 스러스트인데 이거는 이제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녀석에게는 두 개의 옥타버 기능이 있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까지 되는 세 단계 옥타버를 두 개를 동시에 걸 수 있거든요. 약간 코러스 같이 이렇게. 예, 네. 그래서 옥타버 필요하신 분들, 기타리스트 분들도 있는데 옥타버가 자리를 많이 차지하니까 좀 안 달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 필터 하나 착용하면 옥타버도 해결된다. 네. 그래서 옥타버가 들어가는 소리입니다. 자, 옥타버 소리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옥타버 소리만 들어보면 지금 옥타버에 필터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옥타버를 다이렉트로 쏘게 되면요, 건반 같은 소리가 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쏠 수도 있고, 뭐 지금은 필터가 원래 걸려 있었으니까. 자. 옥타버로 해서 이제 펑키한 거 연주할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테고, 이제 네 번째 이제 밴드 패스 필터인데 이름이 밴드 패스네요 그대로. 이거는 이제 기타리스트들이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꼴깍꼴깍거리는 네. 느낌이 나는 아무래도 펑크 음악에 네. 많이 이제 들리겠죠. 네. 네. 자, 이렇게 슬랩으로 들려드리는 이유는 엔벨롭의 변화를 좀 더 강하게 네.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핑거로 치면 이렇게 나오는 게 그래서 이렇게 들릴 수 있어서 어떻게 따라서 네, 네. 어떻게 따라 다르게 반응하니까. 기타로 치면 그 피크의 강도로 네. 주잖아요. 네. 네. 이따가 나온, 네. 나온 김에 지금 네.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는 거 기본적으로 여기서 컴퓨터 없이 작동할 수 있는 기본 프리셋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죠. 앞만 찍고 있는 네. 거잖아요. 한번 이따가 소개시켜도 기타에도 한번 꽂아보죠 제가. 네. 네. 자, 이번에 게이트 페이저인데 이거는 네. 여러분들이 신디사이저 톤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만지시는, 제가 만타 때부터 많이 역설해온 그런 겁니다. 뭐냐? 필터, 디스토션, 그 다음에 추가돼서 옥타버까지. 원래 만타나 스틱 내에는 옥타버가 없었어요. 근데 옥타버가 추가돼서 뭔가 그 하나로 클럽 음악 같은 사운드를 내고 싶다. 베이스로 혹은 기타로 이게 된 거죠. 여기 만약에 그거 뭐야 딜레이랑 코러스 약간 잔잔하게 걸면 그 아까 얘기한 택마브레스웨이 같은 것도 딩딩딩 무리수인가? 예, 여튼 뭐 이런 소리가 나는 택마브레스웨이는 그게 탑건 OST죠? 더 이상 말하면 우리 연배가 나와. 조심해. 예. 자, 이런 거 소리 그 웨더 리포트에서도 자코에서 그런 그 건반화 같이 쓰는 소리인데 베이스가 아니고 베이스 이렇게 해볼 수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스플릿 옥타버인데 이거는 옥타버가 위아래로 분리돼 있어서 자, 하나씩 들어보면 모노 끄고 옥타버 업 다음부터 그다음에 옥타버 업 된 거 한 옥타버 업 여기다가 원래 원본 소스까지 원본 소스가 있으니 힘이 딱 생기네요. 네. 베이스는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뭐 이제 뭐 하나씩 하나씩 잠깐 뭐 기본적으로 보여드리면 일단 모든 게 꺼진 상태에서 이 스펙트럼 필터는 디스토션에만 보낼 수도 있고 혹은 필터에만 보낼 수도 있고 혹은 뭐 안 보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얘를 소스 오디오의 장점이죠. 예. 크게 보면 그래서 소스를 안 보내면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도 안 걸려요. 자, 근데 얘를 디스토션과 필터를 같이 보내볼게요. 그래서 디스토션에서
한번 뭐 게이트 퍼즈 같은 티가 많이 나니까 게이트 퍼즈를 걸어보겠습니다. 네. 게이트 퍼즈 양을 좀 늘리고. 자, 필터는 끄고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방금 전까지 뮤직 카페 하다 왔는데 딱 그 소리죠. 거기다 이제 게이트까지 걸려 있으니까 뭐. 잔... 디스토션 안 사고 싶으신 분들도 있겠다. 이렇게 되면 팀킬이네. 그러니까. 이제 필터까지 가볼게요. 네. 필터도 종류가 너무 많은데 전 여기서 페이저 지금까지 안 페이저 한번 들어. 아니 페이저 쓰니까 아까 그 느낌이네. 자 이번에는 뭐 그러면 정 없는 거 너무 많은데요. 너치 너치 로우 패스 피크. 아 너치 요거. 네. 뭐 이렇게 또 음색이 바뀔 수가 있겠죠. 여기다 이제 옥타버를 하나 걸어볼게요. 옥타버 다운으로. 네. 그래서 옥타버의 음량도 조절하겠습니다. 죽이네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디스토션에서 한번 이번에 좀 티나게 재밌는 거 해볼게요. 여기 네. 여러분들 중에 그런 거 관심 있는 분들 많아요. 디스토션을 샘플 리듀서로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비트 크러셔라는 이펙터로 많이 접하게 되는데 따로 사기엔 좀 비싸고 국내에 별로 없고 녹음해놓고 컴퓨터로 조작을 하죠. 이 비트 크러셔가 덥스텝에서 많이 쓰이는 디스토션 필터 중 하나인데 이게 올라가면 좀 이렇게 컴퓨터에서 열화된 디스토션 소리가 나거든요. 극대를 하에서 들어보면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드라이브 양을 줄일수록 원모른 소스로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원리가 뭐냐면 44.1 혹은 48로 들어오는 디지털 정보를 굉장히 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좌우로만 움직이잖아요. 네. 디지털 정보가. 근데 네. 그게 촘촘하게 쌓여있으니까 곡선으로 보이는 건데 이걸 열화시켜서 계단 현상을 만드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이게 틀린 설명일 수도 있는데 그림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할 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형을 해보시고 네. 그래서 요런 것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활용도에 따라 얼마든지 재밌게 해볼 수 있다. 그다음에 지금 옥타브에다가 뭐 디스토션 이렇게 넣어봤는데 네. 지금 여기서 기타로 우리가 장난치기 전에 한번 요걸 해보겠습니다. 네. 얘는 이제 LFO, 로우 프리퀀시 오실레이터라는 기능이 또 있어서 네. 반복되는 파형을 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 근데 요 파형이 요 화면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샘플 홀더라고 제가 아니 플럭 같은 거 한번 써볼게요. 자 플럭 뭐 이런 거 해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얘는 또 하나 여기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컴퓨터에 연결하거나 아니면 비트를 받을 수 있는 장치와 연결하게 되면 미디 클락 버튼을 여기서 키게 되면요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시퀀서에 여러분 이걸 연결하면 이 비트가 시퀀서랑 연결돼서 녹음할 때 매우 편리해요. 그래서 전 임의로 템포를 100에다 놓고 들어보겠습니다. 100에 하프로 100에 하프 그 다음에 이게 100에 쿼터 4분음표 그 다음에 100에 8분음표 2분 뭐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이거 뭐 무거 오실레이터 살 필요가 없겠는데. 뭐 의미 있게 써볼 수 있을 거예요. 창의력이죠 여기서부터. 네. 네, 이렇게 또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베이스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한번 기타도 연결해서 그럴까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우 씨가 기타를 연결했는데 제 컴퓨터에는 인풋 2에 모니터가 들어오게 돼 있는데 지금 어차피 인풋 라우팅 옵션에 오토 디텍트라고 자동으로 검열이 되게 돼 있지만 저는 그래도 듀얼 1분 1, 2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을게요. 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제 베이스에서는 이런 소리가 납니다. 네. 아, 제 베이스에서는 저는 이렇게 할게요. 이 소리 정우 씨는 네.
예, 하나 이펙터를 이렇게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뭐 레리 그라움 같이 한다고 하면 이런 거죠. 이렇게 네. 둘이서 해볼 수가 네. 있는 거죠. 뭐 준비는 딱히 안 해서 연주를. 네. 그러니까요. 우리 뭐 브라더스면 이렇게 야 뭐 이런 스타일로 우리가 네. 해보자 했는데 지금 그냥 네. 보여드리는 거를 설명이 네. 다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베이스 하나로 그다음에 기타로 서로 다른 프로세싱을 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요. 원래는 아마 이렇게 안 쓰고 건반 주자나 혹은 베이스 주자 기타 주자가 단독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서로 다른 효과를 줘서 녹음하거나 라이브 때 이렇게 쓰겠죠. 기타리스트와 베이스리스트 양쪽에게 모두 사랑받을 수 있고 더군다나 엠벨롭 필터지만 추가로 익스프레션 페달 같은 거 연결을 하면요 와우로도 쓸 수 있어요. 익스프레션 말씀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 건반 주자들한테도 예, 네. 예, 뭐 클럽에서 기그를 하실 때 네. 예, 충분히 노드 대신에 예, 네. 마스터 건반과 5인패와 예, 스펙트럼 제품 하나로 여러 가지 여러분들 풍성한 사운드 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그도 마찬가지지만 그 필터의 종류가 좀 제한적이거나 아니면 기능이 제한적인 게 좀 건반들이 있어요. 그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들이나 혹은 새로 나온 건반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필터나 디스토션을 모두 확보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페달 하나 있으면 꽤나 많이 외장으로 네. 처리가 가능한 거죠. 네. 이렇게 그 안에 뭐 예를 들어 필터 고작 한 두세 개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25개잖아요. 아날로그를 가장한 디지털 제품이 아닌가. 왜냐하면 들어가는 신호 들어가는 거는 아날로그 신호긴 한데 아날로그를 가장한 디지털 제품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돼요. 이건 네. 제가 전에 버즈비 이제 잠깐 가서 출장 가서 설명한 거기도 한데 하이브리드 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디지털하고 아날로그 중간에 있어서 디지털이지만 아날로그 감수성을 가진 채로 조작하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캠퍼나 아니면 프랙탈 같은 경우에 되면 화면을 보고 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직관적으로 여기서 네 개 갖고 다 해요. 네 개 갖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으면 디지털로도 해볼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배터리로도 가지만 휘발유로도 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아, 정확하게 역시 이 하도 이 제품을 취급을 오래 해서 그러신지 설명을 네. 아주 예, 명확하게 네.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프리버드에는 아직 C4가 입고가 안 됐어요. 그 나중에 올 때 정우 씨가 팬메슨이 연주해야 되니까 팬메슨이 하나 뭐 Where Are You Going With Me 뭐 그런 거 하면 연습해 주세요. 굉장히 우울한 네. 곡을 받으면 네. 가뜩이나 인생이 우울한데 밝은 곡으로 좀 선곡 부탁드리겠고요. 그 스펙트럼 제품에서 이제 C4는 좀 더 이제 사양이 굉장히 높아요. 예, 높아진 예, 그런 제품이라고 해서 저도 특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들어오자마자 없어져서 지금 전설에 앞게 됐어요 벌써. 네,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우리 여기서 리뷰 마치. 네, 여기서 마치도록 네, 하죠. 굉장히 흥미로운 리뷰였고요. 자세한 또 더 많은 기능들은 우리 강 선생님께서 라이징 베이스 채널에 많이 업로드 해주셨으니까 네, 거기서 또 참고하시고 네, 네. 선생님께 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메일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기어들 또 이제 준비돼 네. 있죠. 지금 뭐 형님도 안고 계시고 저도 안고 계신 예, 악기들 계속 업로드 예정이니까 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임정우, 강창용이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